안녕하세요, 덴청입니다. 오늘 저는 사당역 쪽에 있는 네오베이커리라는 빵집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왔습니다. 10번 출구로 나오셔서 바로 옆에 있는 먹자골목 사인이 있어요.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네, 있는 것으로 제가 지도상으로는 확인했습니다. 사실 사당 지역이 조금 먹고 놀고 마시고 이런 데가 많은데 그 뒤쪽에 또 이렇게 조금 오래된 동네들이 있거든요. 그런 데는 또 조용합니다. 지도상의 위치로 봤을 때는 좀 그 조용한 거주 지역 안에 있는 빵집 같아요. 그래서 사당역 하면 좀 정신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오늘 가는 빵집은 인스타 피드를 보니까 올해 초에 오픈하셨더라고요. 동네에 있는 아담한 진짜 동네 빵집, 말 그대로 동네 빵집이시고요.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스타에서 봤을 때 기대가 됐던 게 딱 이렇게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. 오래된 건물에 이렇게 아담하게 있는 진짜 약간 프랑스 시골 마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빵집인 것 같아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오늘 특히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더 향기가 많이 났다 그러는데 그 빵 향이 이 구조상 빵을 굽고 있을 때 그 가게 전체에 빵 향이 날 수밖에 없어요. 아, 너무 아담하고 이게 너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의 빵집 너무 좋아합니다. 이런 분위기의 베이커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곳이에요. 너무 좋습니다. 빵집 리뷰 투어 인데 제가 마침..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빵집입니다. 여기는 근데 올해 1월에 오픈을 했던데 그러면 네. 작년에 아직 그 아티장 블랑지로 선정 안 된 거 아니에요? 이런 선정이 될 예정? 그렇죠. 네, 2022. 근데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. 시나몬 카넬블레랑 후글로프라고 그래요? 예. 이게 디저트인 거죠? 크리스마스 때 먹는 케이크. 그리고 푸가스, 스파스만은 조금 먹어야죠. 아, 푸가스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푸가스를 맛있게 하시는 곳들이 많은데 제가 되게 저희 거래처 중에서도 이제 푸가스 맛집을 많이 다니거든요. 네, 네오베이커리 푸가스 우리 와이프가 다 뺏어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반씩 네, 제가 먹는 게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. 반반씩 자, 작은 것부터 먹어볼까요? 시나몬부터. 시나몬은 정말로 좋아해가지고 시나몬 롤이 보통 이렇게 얇아가지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되게 두껍게 약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고 카넬블레라고도 했는데 그냥 시나몬 롤이라고 생각하고 드셔도 될 것 같고 그것보다 그렇게 달지 않아요. 달콤해요 그냥. 따뜻한 아메리카노라고 먹으면 딱 지금 그게 땡기는 맛이에요. 딱 커피 땡기는 맛. 근데 이게 씹히는 게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이 좀 나고 거기 사이로 이렇게 시나몬이랑 그 다치신 맛이 들어와서 맛있어요. 후게로프 크리스마스 먹는 거라고요. 크리스마스 때 먹는 거라고 해가지고 되게 막 화려하거나 뭐고 많거나 이럴까 싶은데 약간 가정집에서 먹는 건강한 빵 같은 느낌? 그리고 안에는 약간 그 식빵 재질 같아요. 많이 안 달고 맛있다. 저는 사실 설탕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. 너무 달까봐. 전 단 거 안 좋아하니까. 근데 그렇게 달지도 않고 딱 그냥 달짝지근한 맛 정도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냥 딱 두 명이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쿠글로프랑 아까 그 시나몬 그걸 같이 사서 먹으면 딱 맞습니다. 아, 오늘 사온 빵 중에서 제가 가장 제 취향 라인빵은 사실 푸가스죠. 보통 푸가스는 좀 크게 뽑는데 여기 작게 뽑으니까 살 때도 부담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딱 손바닥 절반 잘른 게 지금 딱 손바닥 하나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딱 손바닥 두 개만 하니까 이거 그냥 끼니로 그냥 하나를 먹어도 될 크기 같아요. 그리고 보면 올리브가 그린 올리브랑 블랙 올리브랑 다 넣으셨는데 올리브가 많네. 빵은 집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특징이 재료를 아끼지 않으신 것 같아요. 맞아요.
그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고. 약간 이런 거를 먹어보면 대충 하드롤들이 어떨지 이런 느낌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. 바게트나 치아바타도 맛있어요. 올리브를 되게 많이 넣으셨네요. 올리브가 그냥 한 번에 넣었는데 한 조각에 지금 세 개가 이만한 거에 들어있어요. 그래서 사당 쪽에 가보신 분들이면 뭐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랍니다. 아무튼 아티잔 블랑제리 스티커를 여기도 오래 받는다는 거잖아요. 네. 이제 재료상에 이제 전달해서